안녕하세요. 뉴스타트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구하기 쉬운 재료로 쉽게 맛있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제가 시애틀에 사신다는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첫째는 구하기 쉬운 재료여서 너무 좋고, 두 번째는 쉽게 하는 조리 방법을 알려줘서 좋고, 세 번째는 음식을 해놨을 때 그 음식이 정말 맛이 있었대요. 그래서 음식을 해놨을 때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날 순두부찌개를 해서 자제분들한테 갖다 줬나 봐요. 그랬더니 아주 손주까지 너무 맛있다고 그랬다면서 아주 행복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쉽게 구하는 재료로 쉽게 하는 요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의 메뉴는 녹두죽이에요. 녹두죽의 재료를 소개할 텐데요. 물에 불린 녹두 6컵, 그러니까 물에 불리지 않는 녹두 2컵을 한 5시간 정도 물에 불리면은 6컵의 분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불리지 않는 녹두 1컵을 물에 5시간 정도 불리면은 3컵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2컵을 물에 불린 거예요. 그래서 6컵이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좀 양을 많이 한 거는 어떤 편찮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께 좀 갖다 드리려고 양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경우에는 한 컵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컵을 물에 5시간 정도 불리면 3컵이 나오니까 아마 가정에서 해 드시면 양이 충분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재료를 소개할 텐데요. 단호박 4분의 1쪽, 그 다음에 고구마 중간 사이즈 하나, 그리고 현미밥은 한 공기 조금 더 되도록 준비했고요. 약간의 소금과 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현미밥을 준비한 거는요, 생살을 넣고 하면은 죽을 쓸 때 불 앞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 생살이 퍼질 때까지 저어주고 또 눕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죽을 할 때 가능하면 이렇게 밥을 이용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먼저 녹두를 깨끗이 씻으셔서 6컵에 불린 녹두를 이제 압력솥에 넣고 익힐 텐데요. 이 녹두를 그냥 냄비에다 물을 붓고 익히려면 아주 장시간 익혀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넘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눕지는 않을까 그런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압력솥을 이용하면 참 좋아요. 요즘은 주방에 참 이렇게 압력솥이라든지 뭐 믹서기라든지 참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주방기구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아주 요리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제 이 불린 6컵의 녹두를 이 압력솥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물은 동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6컵의 동량의 물을 이렇게 넣으시고 쿡을 하시면은 아주 이 녹두가 부드럽게 잘 익어져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녹두가 이제 다 익어져 나오면 4컵의 물을 더 애드해서 한 소끔 끓으면 그때 이제 현미밥을 넣고 한 10분 정도에 어우러지도록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들을 넣고 간을 맞추면 이제 녹두죽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녹두는요, 해독작용이 뛰어난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라든지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방광염 예방에 아주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이 녹두를 제가 이제 압력솥에 이렇게 앉혀서 취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두가 익을 동안에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호박을 준비했는데요. 네, 호박은 이 껍질째 깍둑 썰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딱딱해서 썰기가 힘드시면 전자레인지 한 5분 정도 돌리시면 아주 썰기가 쉬워요. 그래서 호박을 이렇게 네, 고구마도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고요. 네, 이렇게 단호박과 고구마를 깍둑 썰기 했는데요. 뭐 굳이 없으시면 안 넣어도 되지만 죽에 넣으면요, 녹두랑 잘 어울려요. 궁합이 잘 맞다 그럴까요? 그리고 보기에도 얼마나 더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이 단호박이랑 고구마가 많으니까 있으시면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스톱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압력솥에 앉힌 녹두가 잘 익었어요. 그럼 녹두를 좀 큰 냄비에다 이렇게 옮겨 담으시고요. 여기에다 이제 4컵의 물을 더 애드할 거예요. 그래서 이 4컵의 물을 더 이렇게 애드해서 불을 좀 하이로 해서 한 소끔 끓으면 이제 현미밥을 넣고 한 10분 정도 녹두랑 현미밥이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끓일 거거든요.
네, 요즘 각 가정마다 4개 이상의 스토브에 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호박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 고구마도 이렇게 넣으시고 물은 고구마나 호박이 익을 정도로 자작하니 이렇게 붓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좀 쉽게 죽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렇게 단호박과 고구마를 따로 이래 하는 이유는요, 이 단호박과 고구마를 여기 죽에다가 바로 넣어서 하면 다 풀어져서 형체가 없어져요. 그렇게 이제 저를 따로 이렇게 삶아서 마지막에 이래 넣으면 훨씬 이렇게 입자도 살아있고 더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불린 녹두에다가 생살을 넣고 오랫동안 장시간, 그래서 죽을 한번 하려면은 불 앞에서 사람이 떠날 수가 없어요. 죽이 다 퍼질 때 까지 그 앞에서 눕지 않도록 저어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죽이라는 음식이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죠. 뭐 이래 한다고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항상 추구하는 게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추구를 해요. 제가 그 전에 북가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컴퓨터 클래스를 한 적이 있어요. 컴퓨터 클래스를 한 거의 한 3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제가 매주에 한 30명분의 이 녹두죽을 했어요. 녹두죽을 주로 하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현미빵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죽을 맛있게 잘 드시는지, 마치는 시간이 한 12시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죠. 물론 이제 배고플 때도 됐지만 어떤 분은 그러셔요. 와서 이제 컴퓨터 배우는 것보다 사모님이 녹두죽을 오늘 또 주시려나, 그 녹두죽을 먹고 싶어서, 그리고 현미빵이 먹고 싶어서 오신다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만큼 이 녹두죽은 아주 맛도 좋고 또 사랑받는 메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해서 한 5분 정도만 더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푹 익었잖아요. 이렇게 푹 이렇게 익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현미밥을 이렇게 넣으시고, 현미밥을 넣으시고, 밥을 넣으시면 굉장히 죽하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불 앞에 안 서 있어도 되죠. 벌써 이렇게 다 익힌 거니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현미밥을 넣고요. 녹두랑 현미밥이 잘 어우러지도록 한 10분 정도 이렇게 끓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약불에 이래 놔놓기 때문에 그렇게 녹지 않거든요. 한 두세 번만 이래 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소금 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꿀은 한 2술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좋아요. 한 2술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꿀이 들어가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죽을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고구마 삶은 거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호박, 단호박 삶은 거 이렇게 넣으시고 바로 불을 꺼주시면 돼요. 단호박과 고구마를 넣고는 끓이실 필요가 없어요. 다 익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이런 녹두죽이 됐는데요. 제가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녹두죽은요, 특별히 환자분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그런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특히 이제 입맛이 없고 그럴 텐데 이런 구수한 이런 맛 좋은 이런 녹두죽을 한 그릇 드신다면은 아마 원기가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프시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녹두죽은 얼마나 맛이 좋은지, 이 단호박과 고구마 그리고 현미밥 그리고 이 녹두가 어우러져서 너무나 그 맛에 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식 맛있는 죽으로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